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시청자 특집 2탄, 공원을 품은 상가주택을 소개합니다. 찌릿찌릿한 다리 저림,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하지 방사통에 대해 알아봅니다. 창선 고사리와 삼겹살, 해산물의 만남. 삼합으로 즐기는 고사리 축제 현장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산을 찾는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 또 국립공원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지만 도시락을 먹는 재미에 푹 빠지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네. 요즘 속리산이나 소박산에서는 내 도시락을 부탁해 서비스가 한창 이렇게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 하나 또 좀 문제가 되는 게 일회용품 쓰레기가 되겠는데요. 작년 가을입니다. 소백산에서 이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여보기 위해서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이게 반응도 좋고 호응이 아주 좋아서 21개 국립공원으로 이제 널리 확대가 됐다고 하네요. 네, 주문도 간단한데요. 스마트폰 채팅 그 앱 있잖아요. 네네. 땡땡땡 그 톡에서 내 도시락을 부탁해 이걸 검색을 하시고 방문할 국립공원과 친구 맺기를 한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서 도시락을 받고 또 반납하면 되는데요. 좋은 게 최소 산행 하루 전날 까지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이걸 다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맞아요.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도시락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메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지역 특산물로 아주 친환경 도시락을 맛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소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흑마늘, 주먹밥이 들어간 마늘 도시락 아니면 불고기 도시락 이렇게 태기를 선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네. 속리산 같은 경우에도 아주 대추 불고기 도시락으로 맛있게 싼다고 하니까 뭐 좋죠. 도시락 맛있는 도시락 먹고 일용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정말 일석이조 그런 시행 방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도시락도 싸서 산행하고 싶은데 날씨가 또 궁금해집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기 아침에 팀도 한번 도시락을 싸서 어디 소풍이라도 좀 가야 되는데 말이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다시 날씨가 어떻게 더워질까요? 네, 오늘부터 낮 기온이 오르긴 하는데요. 지난주와 같은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네, 나들이 산행 가신다면은 이번 주 주말에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아, 주말에 나들이 가자는 얘기로 그랬는데요. 도시락 싸서. 네,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졌지만요.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근길은 서늘함에 대비해서 얇은 겉옷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다소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단양이 13도, 괴산과 보은 옥천은 10도, 영동은 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3도에서 25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린 덕분에 오늘도 공기질은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당분간 기온은 오르겠지만 폭염 수준의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개봉하지 않은 치약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약 3년이고요. 개봉한 치약은 6개월 안에 쓰는 게 좋습니다. 오래 두면 성분이 변하면서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시청자 특집 1탄이 나갔는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정원이 하늘에서 찍었을 때 너무 또 예뻤었잖아요. 진짜 반응이 또 대단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영산홍과 꽃잔디가 아주 가득한 집이어서 그런지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아, 부러워요. 그림 같은 집이에요. 사랑스러워요. 라는 이런 반응이
정말 네네. 많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또 해드리니까 저희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도 시청자 특집으로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집인가요? 네, 이 좋은 집을 고르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땅을 고르셔야 될 텐데요. 대개는 이제 반듯하고 네모 반듯한 땅에다가 위치가 좋은 곳에 집을 지으시죠. 네. 하지만 오늘 마이맨션이 오늘 이렇게 똑똑 두드린 분은요. 당당하게 남들이 노라고 했지만 나는 예스를 외치면서 이 180도 완전히 바뀐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마이 맨션! 카페 앞에 펼쳐진 울창한 숲. 제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공원이라는데 공원을 품은 상가주택으로 인생 두 번째 집짓기에 성공한 마이맨션 시청자를 지금 바로 찾아갑니다. 마이맨션 시청자 특집 제2탄. 오늘은 자연치유 도시 제천을 찾아왔는데요. 시내 한복판에 숨겨진 공원이 있다는데 어디 어디? 아, 여긴가 봅니다. 그 앞에 지어진 상가주택, 어떤 연유로 공원 앞에 집을 지은 걸까요? 오늘은요, 땅에 대한 남다른 시각으로 집을 지으신 분인데요. 이름하여 마이맨션 시청자 특집 제2탄입니다. 자, 빨리 구경 가볼게요. 주택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상가주택. 아름드리 꽃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염광섭, 김은주 씨 부부입니다. 제천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늘의 마이맨션. 2년 전 주인공이 몇 곳의 후보지를 꼼꼼하게 비교한 뒤 선택한 땅에 직접 지은 집입니다. 대지면적 825제곱미터에 연면적 426제곱미터로 3층 상가주택인데요. 1층과 2층은 상가, 3층은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를 갖춘 주인공이 거주하는 살림집입니다. 주인공의 집은 꽃들이 먼저 반기는데요. 꽃잔디가 깔린 1층 테라스, 모두 주인공이 손수 가꾼 공간이랍니다. 어째 예사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보니까 이 네. 주변 이런 전경이 너무 예쁜데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옛날부터 전원주택 사는 게 꿈이었어요. 한 5년, 6년 전에 송악의 시골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살고 우연치 않게 이제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목조 주택에 긴 진입로가 인상적인 처음 지은 집.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을 부르는 대로 주겠다는 분이 나타나는 바람에 얼떨결에 팔게 됐답니다. 전원주택에 사셨다고 했는데 왜 다시 일로 오셨어요? 거기서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전원주택에서 살았는데 이제 처음에 지어서 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지어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내권으로 나가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조용하게 시골 느낌 나는 데를 찾자. 그래서 이제 하다가 여기를 찾은 거예요. 그럼 딱 처음에 이 땅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도로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 40년 가까이 부축나무가 한 100구 가까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공원이 다 가려져가지고 그 어두운 기운과 그 습한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었죠. 조금 이제 그냥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전혀 그런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아름답거든요. 집안은 어떨지 또 이 조망은 어떨지 저랑 오늘 한번 집 구경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넓은 공원 앞에 자리한 3층 주택. 앞에는 주택가가 펼쳐져 있는데요.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집,
정원, 테라스, 주차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와, 멋있다. 자, 저희들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기대돼요. 여기는 1층 보시다시피 1층 정원입니다. 그 중점은 꽃잔디가 많고 장미, 아쉬워 났죠.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인 거네요, 여기가? 네. 이렇게 다 나무로 계단을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뭐 나무든 자연하고 좀 가깝게 나무도 하고 여기는 저희들 2층 가게 카페 이제 정원. 아~ 길 건너편은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상 공원이 있습니다. 꽃도 되게 멋있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그렇죠. 2층 테라스인데 보니까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여기로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제천 시내 그 전망을 구경할 수 있는 수도상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길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시면 한 2, 3분 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길이 다 나 있네요. 그렇죠. 한 200m 정도 되면 제천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공원이 나옵니다. 수도산 공원은 원래 900톤의 물을 저장해 제천 시민에게 제공하던 상수원 배수지였습니다. 7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2005년에 해제됐지만 나무와 덩굴이 서로 엉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2017년 주인공이 이곳에 집을 짓고 주변 정리를 하면서 꽃과 새가 가득한 곳으로 변모했는데요. 이제는 동네 터줏대감 어르신들의 산책 코스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신기한 게 보통 카페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길가 앞쪽으로 두잖아요. 그래야 더 홍보도 되고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공간은 독특한 게 오히려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더 빼셨어요. 그렇죠. 북향이라고 느낄 정도로. 앞에는 볼 게 없는데 뒤에는 공원이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공원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죠. 발상을 전환을 했었죠. 그럼 처음부터 이 공원을 보시고 여기다 카페를 두고 공원에게 길을 이어서 내가 이 공원까지 이용해 보겠다 이런 것까지 구상하신 거예요? 할 때 아예 그 계산이 다 됐었죠. 그리고 또 이 집이 높다 보니까 2층에서는 건물을 그 그늘을 삼아가지고 그늘도 만들어 주고 공원도 보고 또 나무와 뭐 이 꽃들이 좋잖아요. 공원 산책 중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더니 공원을 품은 카페가 된 건데요. 주택가 쪽에는 카페가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의 북적거림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좋고 손님들은 오롯이 공원 속 자연을 눈에 담을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겠죠. 발상의 전환이 돋보인 탁월한 선택.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땅을 보고 사야 될지 그런 뭔가 좀 팁이 있을까요? 땅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땅은 어떻게든지 소유될 수가 있지만은 그 땅 주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맞아. 개인 땅 같은 뭐 사유지 같은 뭐 제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또 좋은 거는 사유지 말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청이라든가 그런 주차장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기 정해지면 그 땅에 맞춰가지고 그 건축할 수도 있고 정리해보자면 내 땅만 보지 말고 그쵸. 그 주변 환경도 보고 잘 이용해봐라. 아유 정말 저 이해했나요? 이해 예. 역시 더 똑똑하죠? 아유 똑똑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듯 땅 보는 법도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제 3층으로 가볼까요? 카페 옆으로 난 문을 따라가면 주인공이 애정하는 살림집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3층 저희 가정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호, 3층도 기대돼요. 네. 2층만 봐도 기대감이 많은데 3층을 또 얼마큼 멋있게 꾸며놓으실지 궁금해요. 따라오세요. 자, 여기는 저희들 현관 같습니다. 와, 현관 타일도 독특하게 디자인하셨네요. 아, 이건 식구가 한 거예요. 아, 예. 이쪽은 안방. 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며 저희들이 최고 좋아하는 공간 보여드립니다. 뷰 괜찮죠? 전망이 너무 멋있어요. 제천시가 다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야,
제천 시내 네 방향이 모두 보이는 거실. 동네에서 가장 고지대라 시원한 전망과 바람까지 얻을 수 있었답니다. 선생님, 보통 상가 주택이라고 그러면 상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선생님이 3층에 이런 생활 공간을 보니까 정말 신경도 많이 쓰신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1, 2층은 어쩌면 상가지만 또 3층에서는 저희들이 거주해야 될 거니까 환기, 전망 이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또 층고, 사면 창문으로 또 산이 보이게 우락산, 서백산, 금수산, 영두산 또 안면 큰 창을 내가지고 더 전경이 야경도 보이고 더 멋지게 만들었죠. 제천 시내가 쫙 보여서 뭔가 숨통이 멋지는 그런 기운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집에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앞을 가린 건물. 하지만 주인공은 이런 점 또한 고려해서 설계했답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앞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조망을 좀 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자유주의 집을 짓는 거는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집을 지을 때는 원래는 이 복도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 복도인데 이 거실을 조망권 확보하기 위해서 길쪽으로 내다보니까 이 복도도 생기고 또한 이 길쪽에는 저 낮은 그 연립이 있지만 저거는 용준재 때문에 다시는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망권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이제 그 손해를 본 거죠. 그렇지만 또 이것도 활용하시면 그렇죠. 네.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았던 땅. 주인공은 그 단점이 해결 가능한지 아닌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답니다. 시각을 조금만 달리해보니 장점으로 만족스럽게 변한 공간들. 이야, 얼마나 뿌듯할까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수도산 공원 지킴이로 또 상가주택을 꾸려나가며 제2의 인생을 꾸리는 주인공으로 더 알차게 살아갈 거랍니다. 두 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저한테는 집이라는 건 어쩌면 하나의 사인종 목표이면서 그 목표를 실현하는 가치라고 봐야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집은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뭔가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네요. 오, 그럼 선생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 집이 되게 조용하거든요. 이제 시골 같잖아요. 뭐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도 많고 막 이러니까 집은 이제 다 밖에서 일하고 들어갔을 때 휴식이 내가 여기서 편안하구나 이런 느낌의 집. 일상에 지쳤다가 오늘 놀러 왔는데 너무 편안하고 또 원동력도 느낀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 마음을 다해서 네. 하트를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 특집 제2탄. 땅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든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노후 대비로 많이들 생각하는 상가주택. 하지만 목적이 명확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의 균형. 또 공원을 끼고 지어 내 정원처럼 누리는 지혜. 오늘의 마이멘션 참고하세요. 공원을 품어 더욱 아름다운 집. 마이 멘션. 네, 자 오늘도 참 아름다운 집을 만나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변 정원이 참 인상적인 그런 집이었는데 네. 사실 요즘은 도심 속에 살아도 그런 정원, 뭐 숲, 공원 이런 것들과 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정원이 마침 있고 공원이 내 집 정원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요즘 그 숲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집 근처에 뭐 숲이나 산이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이루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오늘 마이멘션의 집도 숲세권에 위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숲세권. 네, 숲세권 너무 좋네요. 오늘 주인공분들이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곳을 어쩜 그렇게 콕콕 잘 보셨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사실 집 짓기 처음 할 때 이제 땅 구입을 가장 먼저 네네. 하잖아요.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오늘 마이맨션 주인공분이 조언해드린 걸 저희가 알려드리면요. 일단 바로 기반시설의 비용이 들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기반시설은요, 수도나 전기, 뭐 가스 이런 걸 말하는데요. 기반시설이 미리 있으면 뭐 집 지을 때 훨씬 수월하고 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오늘 주인공분도 이제 첫 집을 한번 지어보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좀 더 인식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집 지을 때 인테리어만 막 생각하고 신경 쓰기 마련인데 기반시설이 또 좀 잘 갖춰진 곳을 선택해 되는 굉장히 꿀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렇게 나만의 그 집 짓기 노하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시청자 특집을 함께 해봤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집을 짓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 열려 있으니까요. 네.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에 마이맨션 검색하시는 거 아시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집사님 유혜정 네. 리포터의 어떤 애절한 홍보 타임으로 마무리하면서 저희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도 어떤 집 만나보시기 굉장히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유혜정 리포터와는 계속해서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함께 네.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네. 여러분을 위한 퀴즈 타임 나가겠습니다. 네, 숲이나 산에 인접하고 있어서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수도권, 2번 경영권, 3번 정치권, 4번 숲세권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기 있으면 역세권, 숲이 있으면 요거겠죠? 땡세권. 예, 네. 요거겠죠.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입니다.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네.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네네. 아직도 내가 팔팔하다고 느낄 때 언제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팔팔하다. 아직은 괜찮다. 괜찮다. 살아있다. 네네. 느낄 때. 아, 별로 없는 표정에서 느껴졌어요. 별로 없는 한참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정답 문자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팔팔하게 살기 위해서 또 마련한 시간입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뷰티 시간 돌아왔어요.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뷰티 진천에 사는 55세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지통증 때문입니다. 처음엔 허리만 아프더니 어느 순간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들면 근육이 다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감각 이상도 오고요. 통증이 계속돼서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혹시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결국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이병원, 저 한의원 다니면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MRI 검사까지 해봤습니다. 그 결과 허리디스크로 인한 하지방사통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하지방사통. 어떤 질환인 건지, 저 나을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건강한 부티뷰티에서는 당신의 다리에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병, 하지 방사통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자, 오늘은 하지 방사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통증이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좀 덜컥하고 겁도 많이 나고 두려움이 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자, 어떻게 안심시켜 드릴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신경외과 성재희 원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하지 방사통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이름은 조금 좀 낯설게 듣기 때문에 일단 하지니까 다리 쪽에 뭐 통증인가 보다 싶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부위에 통증이 되나요, 이게? 이 방사통이라는 것을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방사통이라는 것은 병변이 발생한 부위에서 나타난 통증이 주변의 다른 부위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 병변의 발생 부위와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같은 신경 분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의 경우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은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바닥까지
저림 및 통증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방사통이라고 하고 하지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 방사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 발바닥까지도 갈 수도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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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의 주인공 하지 방사통이 생겼다고 했는데 왜 생기는 건가요? 하지 방사통의 원인은 대표적으로는 허리 디스크에 의한 신경 압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혁추관 협착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협착증에 의해서도 하지 방사통은 나타날 수 있는데 하지 방사통이 디스크에 의한 것과는 협착증이랑은 약간은 양상이 다릅니다. 네. 드물게는 척수 종양이나 척추 종양에 의해서도 하지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허리 병변과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하지 불안 증후군, 고관절 질환, 뭐 혈관 질환 등에서도 이런 증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관절이나 뭐 혈관 질환이라고 하니까 뭐 흔히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 방사통은 흔한 질환인가요? 허리 통증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의 환자들 중에서 약 5분의 1 정도가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말씀드렸다시피 허리 디스크이고요. 왕성한 활동을 하는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자세로 인해서 10대에서 20대에도 꽤나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젊은 층에서도. 네. 자, 이 하지 방사통도 어떻게 글쎄요, 뭐 진행 단계가 있는지 혹시 이제 막 허리 디스크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계속 놔두면 혹시 뭐 마비가 나중에 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하지 방사통을 유발한 허리 디스크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질환의 그 호소하는 양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처음에는 미세한 초기 디스크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나 엉치 부위 통증으로만 가볍게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디스크가 좀 더 악화되면 허벅지, 뭐 종아리, 발바닥까지 저림 및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점점 심해지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심한 경우에는 운동 마비, 또 대소변 장애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 중에 뭐 다리 저림 증상도 있는데 일반적인 다리 저림 증상과 이 하지 방사통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다리 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우선 질환으로는 하지 불안 증후군, 하지 정맥류, 혈액순환 문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리고 말초 신경장애 등을 들 수 있는데 네. 이들과 다르게 하지 방사통은 특정한 신경 분포 피부 영역을 따라서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저 이미지는 그 각 신경에 해당하는 피부 영역을 갖다가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네. 저런 양상에 따라서 어느 신경이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불편한 증상의 부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별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고 환자의 과거력이라든지 기저 질환 그리고 외상 여부 또 증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가 이제 감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 쪽에 진짜 영역이 넓네요.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예. 그렇다면 이 만약에 하지 방사통은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환자분이 어떻게 불편하냐. 그런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환자분이 불편한 증상이 과연 이 하지 방사통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합당하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MRI를 통해서 디스크는 확진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10대하고 20대 환자분들이 좀 예. 디스크로 많이 내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젊은 네. 17세 남성 환자라고 나오네요. 네. 17세, 16세, 20세 초반 지금 예. 최근에 제가 수술하신 분들인데요. 예. 이렇게 디스크가 정상적인 모양을 벗어나서 색깔이 새카맣게 변성이 되면서 뒤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그쪽에 해당하는 신경을 누르면 이제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게 지금 되는 겁니다. 왼쪽에 그 아래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정도 저게 네. 까맣게 변색된 부분이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지금도 보시면 맨 밑에 쪽이랑 그 위에 쪽은 색깔이 그 위에 네. 색깔의 하얀색 빛을 띠는 거랑 다르게 조금 새카맣게 보이는 게 예. 디스크 변성이 왔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되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지에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하지 방사통 생긴다는 이제 주로 그렇게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허리 뭐에 좋은 운동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선 저는 많은 척추 전문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꼿꼿하게 서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이 환자분한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척추 관절에 부담이 가장 적은 운동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는 부력으로 인해서 척추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좀 작다 보니까 수영을 많이 권유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허리 움직임이 많은 접영보다는 이제 자유형이나 배영 쪽을 많이 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코어 근육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플랭크 자세를 직접 설명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척추 관절을 많이 움직이는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과도한 하중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허리가 안 좋을 때도 플랭크도 괜찮은가 보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혹시 평소에 해두면 좋은 그 하지 방사통 예방하는 그런 자세 같은 거 있을까요? 이제 환자분들에게 바른 자세를 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대다수가 이 바른 자세를 잘 모르십니다. 네. 그래서 진료 중에 벽에 이제 발이라든지 발 뒤꿈치와 엉덩이 그리고 어깨, 예. 그다음에 머리 뒤통수를 벽에 대보시라고 하면 벽은 똑바르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서 있으면 저 자세가 가장 똑바르게 쓴 자세입니다. 그럼 저기서 이제 엉덩이하고 어깨 사이에는 공간이 약간 뜨게 됩니다. 저게 가장 이상적인 허리 자세고 손바닥 하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공간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실제로 이 자세를 취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좀 불편감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 좋은 자세를 몸에 지금 배워서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올바른 이 허리 자세를 아셨다고 하면 평상시에 운전할 때나 앉아있을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집에 계신 분들 빨리 벽으로 가셔서 뒤꿈치, 엉덩이, 어깨, 뒤통수까지 이렇게 쫙 한번 대고 한번 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고 또 다양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뭐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그 통증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치료를 또 가장 적합한 치료를 권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진료를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치료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바른 자세를 하느냐 그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이나 하지 방사통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내가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지 방사통은 치료와 재활 운동이 적절하게 병행돼야 한다고 하니까 꾸준한 치료로 통증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한 뷰티 되면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자세가 좀 약간 꼿꼿해지 이때는 꼿꼿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신경외과 성재경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부와 엉덩이 강화에 좋고 골반과 고관절, 밸런스에 맞춰주는 동작으로 균형감각 증진과 다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동작 밀링 사이드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올려서 무릎은 골반 넓이를 유지해줍니다. 이대로 왼손은 손바닥을 바닥에 위치해주시고 오른다리는 쭉 뻗어 무릎을 펴주실 거예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몸을 일직선으로 길게 위치해 주시고요. 오른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올려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발목을 내 몸쪽으로 당겨서 호흡을 마시며 발을 내 몸쪽으로 당겨서 두 번 킥. 그 다음 발끝까지 쭉 뻗어내며 내 다리 더 길어지게 엉덩이를 조여 뒤쪽으로 옵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 몸통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서 복부를 긴장시켜 주시고요. 엉덩이 계속 긴장감 가지며 동작해 주실 거예요. 배트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 올려 무릎을 골반 넓이만큼 넓혀주시고요. 한 손을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 한 다리 옆으로 쭉 뻗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만들어줍니다. 위에 있는 손은 골반에다가 위치해 주시고요. 뻗은 다리를 골반 높이만큼 들어 올려주시고 발목을 내 몸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발 앞으로 가져가서 앞으로 킥킥 두 번, 킥킥 다시 발끝까지 쭉 뻗어내며 엉덩이 힘을 줘서 발을 뒤로 보내주시고요. 당겨서 앞으로 킥킥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조이며 발 그대로 제자리로 내려놓아 주시고 무릎을 구부려서 다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네,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네. 아까 뭐 하지 그 방사통 얘기하면서 바른 자세 얘기했는데 우리 표 선생님이야말로 바른 자세. 그러니까요. 교과서. 교과서 같은 네. 분. 예. 하지 방사통은커녕 하지 방사 근육이 있을 것 같은 분. 표 선생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만나봤고요. 네. 퀴즈 한 번 더 나갈까요? 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숲이나 산이 인접해 있어서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수도권, 2번 경영권, 3번 정치권, 4번 숲 네. 세권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틀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너무 쉽네요. 오늘 문제. 보기가 네. 나갔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내가 아직 팔팔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과연 언제인지 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혜선 씨도 오래 걸려요.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나는 안 나요? 팔팔은커녕 집에 가서 자기 바쁘고 우리가 네. 그래도 곰곰이 있어요. 생각하다 보면 네. 있을 겁니다. 내가 아직 팔팔하다고 느낄 때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혜선 씨도 그 아침에 뉴스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팔팔한 거예요. 그렇죠. 팔팔하신 겁니다. 네. 네. 그걸로 네. 팔팔한 걸로 예. 하겠고요.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고기보다 맛있는 고사리가 있답니다. 고사리의 국내 최대 산지 남해군 창선 고사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네. 해풍을 맞고 자라서 부드러우면서도 향이 진해서 최고의 예. 품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네. 자, 얼마 전 남해에서 이 창선 고사리를 알리는 축제가 열렸다고 해요. 네. 이게 일명 창선 고사리 삼합 축제라고 하는데요. 왜 삼합인가 하면 창선 고사리에다가 맛있는 삼겹살을 일단 기본으로 얹어주고 거기에 이제 입맛에 따라서 싱싱한 남해 해산물까지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맛이 없을 상상만 해도 맛있네요. 네, 수가 네. 없는 아 대단한 축제입니다. 창선 고사리 그 축제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네. 해풍 맞고 자랐사옵니다. 빗속의 축제에서 날씨 따윈 잊어라. And just like the guy's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군 침도는 환상의 조합.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수산한 남해의 한 부두가. 의뢰에 생선 말리는 풍경을 예상하지만 이맘때 남해는 좀 다르다. 고기 대신 고사리가 항구 앞을 차지한 이곳. 대곡마을. 진장포. 네. 창선대곡. 전국 생산량의 40% 고사리로 이름난 창선면. 끊고 삶고 말리고 수확한 이후에도 쉴 틈이 없다. 소리가 고사리처럼 요리 핵 꼬꾸라지겠는데. 꼬꾸라지겠는데 다 꼬꾸라지고. 4월 말부터 한창 제철을 맞은 남해 고사리. 온종일 고사리 밭과 가와선 앞을 왔다 갔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때다. 고사리를 생업으로 삼고 사는 마을 사람들. 날씨가 좋아요. 빨리 건조가 되는데 오후에는 비가 안 온다 했는데 올란가 모르겠네. 잠시나마 허리를 펼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인지 이틀 내도록 시원하게 퍼본 봄비 덕에 고사리 수확은 잠깐 내려놓고 빗속의 여인들 본격 나들이에 나섰다. 지난 주말 봄비와 함께 찾아온 창선 고사리 삼합축제. 오늘 행사 하겠습니까? 내가 창선 고사리 평화자 아니 뭐 뭐라고 그냥 집에서 쉬지. 잘합니다. 약비라고 합니다. 지금 농사철이기 때문에 모짜리나 이런 게 때문에 다들 비가 좀 와야 이렇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농사 지어 가셔야지. 어쩐지
궂은 날씨에도 환한 미소의 어머니들. 큰 해나 놓고 고사리 끊고 마늘 빼고 전부 해나 놓고 이제 오늘은 전부 쉬는 날. 비가 와서 쉬는 날.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사리 사업인회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구나. 온 백성들이 다 모인듯 타옵니다, 전하. 태풍 먹은 창선 고사리로 만든 육개장이옵니다. 창선 맛이랄까 홍합이옵니다. 임금님만 맛보던 귀한 그 맛, 이제는 우리가 맛볼 차례. 실한 바지락 먼저 인사드리옵니다. 어머니 순대감에 매체가 뭐 좀 낯다고겠습니까? 매체 순대가 매체 왕이고 고사 축적 고사리가 1등이고 그러잖아. 남이 오면은 매체고 고사리가 최고의 인기 상품입니다. 최고요. 이번엔 뽀얀 육수. 바지락, 바지락. 조개국물 국수. 지금 시기가 조개도 파고 있고 고산도 끊고 있기 때문에 삼합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와 부침개가 만났다. 고사리를 많이 하니까 전에다가 고사리를다가 고사리 전을 부쳐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사리 전이 된 거예요. 마침 날씨와도 찰떡궁합이 메뉴에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 너무 맛있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전혀 질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입에 넣으면 그냥 목구멍으로 지가 알아서 넘어가요. 맛도 엄청 좋아요. 그런데 고사리는 왜 생으로 먹지 않는 걸까? 고사리가 독해. 독해가지고 쳐도 그 물로 먹으면 죽어. 쌈맛은 늘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들어갖고 해먹어야 돼. 독성은 빼고 영양분은 풍부하게. 자고로 고사리다 하면 이 얼큰한 육개장을 빼놓고 말할 수 있을까? 화룡점정 고사리 삼합 돌판 삼겹살. 아, 군침 돈다. 우와, 고사리, 마늘 좀 마늘. 소화도 잘 돼요. 같이 이거 돼지고기 먹으면 소화 잘 돼요. 소화. 다들 잘 되고. 엄마. 고소한 삼겹살에 부드러운 고사리가 입안에서 춤을 춘다. 감동적인 맛은 지갑을 절로 열게 하는 법. 어느새 고사리 손님으로 꽉 찼다. 새삼 느끼는 창선 고사리의 진가. 모두 맛있고 모더랍고. 남이 고사리 확실히 맛있어. 다른 고사리보다는. 네가 와도 이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팔아주세요. 그리고 고사리 축제를 함께 빛내준 특별한 친구들까지. 한국이 다른 지방과 달리 남해만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얼굴에 화장하는 것은 남해에서 수제합니다. 해풍 맞고 자라 영양 가득 부드럽고 향이 진한 창선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 한 줌으로 건강한 명품 밥상 만들어 보세요. 고사리 꼼짝 멍석마. 네, 고사리 삼합 삼겹살. 네네. 구워 먹을 때 앞으로 고사리와 해산물도 같이 좀 구워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해서 먹어봐야 되겠어요. 네. 이게 사실 맛도 맛이지만 고사리가 영양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고사리가 몸에 열을 좀 내려준다고 하고요. 장의 운동을 또 좀 촉진시키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네. 거기에다가 또 그 외 시력 보호해 주죠. 골다공증 또 그 빈혈 예방 효과도 있고. 완전 만능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꼭. 네. 제철 고사리는 정말 꼭 먹어야 하는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남해 창선 고사리 삼합축제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서 기다리셨을 아침형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숲이나 산에 인접해 있어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역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네. 문제였는데요.
4번 네. 숲세권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542님, 7453님, 6908님, 1712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8542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등산 갈 때 젊은 회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걷습니다. 네. 호흡법을 이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힘을 나누실 수 있거든요. 네네. 헉헉 걷는 젊은 회원들 보면 저는 아직 팔팔합니다. 네. 그래요. 젊은 친구들하고 네. 속도를 같이 걸을 때 나 아직 좀 괜찮구나. 괜찮구나. 네. 네, 쓸만하구나. 예. 호흡법을 어떤 호흡법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습습후후 예, 뭐 이런 건지. 7453님 네. 어릴 때 친구들과 수도산에서 뛰어놀았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예쁘게 변했네요 하시면서 우리 모두 아직 팔팔하자니 주말에 번개팅하자 수도산에서 라고 이렇게 갑자기 번개팅 번개팅 정말 옛날 오래된 용어 오래된 용어 나왔습니다. 네. 모임 공지를 저희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6908님이세요. 나이가 70줄에 가까워 왔네요. 네네. 항상 건강을 위해 당구와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국궁으로 팔팔한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국궁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쏴야 되잖아요. 네. 예, 당구도 이렇게 집중력도 필요한 것 같은데 건강 잘 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712님 저는 50세로 판매직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노약자만 보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도와드립니다. 50세에도 아름다운 마음이 들 때 아직 내가 좀 팔팔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맞아요. 예. 이게 마음이 건강해야 맞아요. 몸도 건강하고 예. 우리 1712님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 몸도 마음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뭐 상 얘기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죠.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괴산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위치가 네. 어디냐면요. 괴산 문광저 수지암 은행 나무길 다들 아시죠? 그 일대를 불목올천이라 부르는데 네네.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정비를 해서 괴산군의 랜드마크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요. 풍경도 예쁘고 거기에 더해서 뭐 더 예쁘게 걷기 좋은 길로 변했다고 하니까 네. 불목올천 기회 되시면 드라이브 삼아서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동네 네.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문화파출소 찾아가 보고요. 네. 문화데이트 시간에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축제죠.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주문화원 신철옥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제까지 내리던 비가 이제 그치고 오늘부터는 조금 다시 날씨 좋아지는 느낌인데요. 네. 아름다운 봄날 초여름 또 즐겁게 행복하게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